네, 천안 복명동에 소재한 하늘소망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더러 내가 초신자건 또는 3년에서 5년 또는 더러는 또 10년, 20년 또 많은 이렇게 해를 주님을 섬겨왔던 우리가 초신자든 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자든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내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거나 기도 가운데 내 입에서 갑작스럽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가 튀어나온다거나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는요, 통변이 된다고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정말 대화까지 이렇게 누군가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존재와 심지어 깊은 대화까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들리는 소리 또는 내가 받은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내가 받은 통변이 내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과 방언과 기타 많은 은사를 활용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광주의 한 집사님께서는 담임 목사님도 자신이 예언하는 것이 성령에게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천안에 와서 저와 상담한 결과 귀신 들린 게 드러났고요. 심지어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발악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한 방언은 귀신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국 또전 세계에 수많은 분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사에 대해서 분별을 제대로 하고 그 은사를 쓰고 있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못 분별하게 되면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귀신에게 내가 나에게 다가온 음성의 존재가 또는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이 나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길 원하고 우리가요. 자기를 자기에게 경배하길 원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내 안이든 내 밖이든 나를 혼란케 해서 결국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차단하고요. 우리를 귀신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인데, 그러면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거죠.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특별히 음성 부분입니다. 사단 또그 쫄게 들인 귀신의 음성은 특징적인 아주 특별히
드러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헤어져라. 그런 자와 만나지 마라. 남편을 쫓을 것이냐,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남편과 갈라지길 원하고요. 이혼하길 원하고, 부족한 남편 또는 아내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간질시키고 갈라지길 원하고요. 분리되길 원하는 그런 것은 귀신의 음성일 확률이 많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귀신의 음성은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음성을 듣는 분이 칠성 형제라면, 칠성아,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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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지금 따라와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이렇게 쓸모없이 어떤 특정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듣는 음성 수첩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같은 단어를요. 한 번에만 끝날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혼을 빼고 정신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기 원하니까요. 자, 제가 첫 번째 그랬죠? 이간질, 분리를 시키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내가 또는 빌라를 경매하는 이 경매업자인데, 어떤 아파트를 1억 5천에 경매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쟁이 같은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면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거기에 심취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아파트를 경매 받을 때 1억 5천을 써내라는 음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경매가 써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써내길 원하시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들어서 충분히 쓸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지, 그 경매가가 얼마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경매가까지 또는 뭐 내가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상대방이 300을 요구할 거다. 그런데 250만 요구해도 팔 거다. 라는 그런 일까지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신자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곧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 속에, 그분과의 동행 속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이용하고 경매가나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 뒤를 바짝 쫓아서 이 거친 들판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단의 주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가 갈라서길 원하고요. 우리를 가르길 원하고요. 우리가 싸우기 원하고 우리가 분열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음성을 주고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 있죠. 어떤 것을 정확히 맞춘다는 거죠. 특정한 값이나 그런 것들을 던짐으로 인해서 뭘 요구하죠? 네,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이용하길 원하는 사단의 계략이 거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단의 음성, 귀신의 음성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지금 10월달이니까 2013년 12월 25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렇게 휴거가 일어난다고, 2013년도 12월 25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은 현혹되고요. 사람들은 그런 음성을 듣게 된 사람은 흥분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은 동요하게 됩니다. 두렵게 되고요. 내가 신뢰했던 음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많은 목표, 그 결과물이요. 바로 그런 잘못된 휴거 날짜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무너뜨리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 그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건 여러 사람이건 거짓 음성을 들려줘서요. 아니, 그때까지는 그런 큰 사고를 칠 때까지는 달콤한 음성을 들려주다가 그런 2013년도 12월 25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는 정말 크나큰 이 잘못된 음성을 듣게 함으로 그 공동체가 외부 사람들에 의해 욕을 먹게 되고 비판을 받게 돼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최종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네 번째 특징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런 큰 거짓말로 한 공동체를 무너뜨려왔던 것이 어떤 공동체든 간에, 어떤 교단이든 간에,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거짓 음성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달콤한 이야기의 그 최종 목적은요, 바로 큰 거짓말입니다.
그런 달콤한 음성으로 길들여 놓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공동체를 거짓 음성으로 외부 공동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게 해서 스스로 자면하도록 그것을 바로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도 많은 단체가 그런 거짓 음성에 와해됐고 붕괴됐습니다. 앞으로도 또는 그런 공동체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간질시키는 음성, 또 같은 말을 반복해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음성, 어떤 경매가라든지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듯한,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음성, 그리고 거짓 음성으로 완전히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성들, 이런 특징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음성을 확실히 분별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여정 속에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정말 은사가 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사들을 분별을 잘 해서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주님 달리신 십자가 외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은사를 부정하는 제가 아니라 은사는 정말 분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필요합니다. 하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을 쫓고요.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그큰 사랑을 자랑하는 그큰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 원하고요.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망하니까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아무도 사망길에 떨어지지 마시고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며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며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을 쫓아서 끝까지 아무도 낙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에 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